어색하고 불편하고 조만간 떠나려 했던 이곳이 우리 마을이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6학년이 된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아파트 공유 공간에 헬스장으로 사용되었던 곳에 작은 도서관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책을 많이 읽혀주고 싶다는 생각에 이때부터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어머니들께서 가가호 집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81%의 동의를 받을 만큼 우리 마을은 문화시설이 절실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고 몇 개월 운영해보니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800여 권의 책이 전부이고 봉사자들은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없고 운영비도 없는 입장이라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즈음 다행히도 평생학습 마을학교에 선정되어 어울림 마을학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도창 작은 도서관 반장으로 어울림 마을학교의 코디네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모습은 호저골에서 바라본 에이스 아파트의 모습인데요. 1997년도에 입주한 에이스 아파트는 22년차 노후된 아파트입니다. 에이스 아파트의 마을 공동체인 에이스 사랑방은 도창 초등학교 어머니들의 학습 모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기에 모인 학습 모임이 동요를 부르는 응가비 합창단으로 발전하면서 마을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버려진 공유 공간이 작은 도서관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이 교육실로 바뀌면서 이 공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라는 거점을 중심으로 아파트 곳곳에서도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육아를 함께하는 모임이 생기고 마을신문이 만들어지고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유아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마을에서 직접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을에서는 생각보다 재능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거나 새로운 재주를 발굴할 수 있는 마을 강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책놀이와 독서논술 지도자 양성 과정을 통해 양성된 강사들이 동아리가 만들어지면서 꾸준한 학습을 통해 마을에서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현재 5년째 활동 중인 응가비 합창단은 지속적인 활동으로 단원이 꾸준히 늘고 있어 현재 30여 명의 단원이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와 어린이가 함께 동요를 부르는 2세대 합창단인 응가비 합창단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마을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하모니로 우리 마을의 대표적인 동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으로 성장한 동아리와 주민들이 모여 함께 진행하는 마을축제 어울림 한마당은 마을 활동가와 에이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도창 초등학교가 함께 진행하며 연 2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울림 한마당에는 아나바나 장터와 각종 체험거리, 먹거리와 함께 주민이 직접 나와서 부침개를 부쳐먹는 셀프 부침개, 그리고 통기타, 오카리나, 방송 댄스 등과 같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주민들의 장기를 볼 수 있는 미니 콘서트로 진행이 됩니다.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고 참여하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육아 모임인데요. 공동육아 모임인 화창다온이라는 모임입니다. 매화동 도창동의 좋은 사람들은 다 오세요라는 뜻으로 어머니들께서 직접 지으신 이름입니다.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모임으로 매주 작은 도서관에 모여 어머니들께서 직접 준비해 오신 재료로 아이들과 함께 만들고 놀이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이 좀 크면 어머니들을 마을 활동가로 이끌어내려는 욕심에 진행했던 활동이었는데요. 어머니들께서 둘째들을 많이 낳으셔서 조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답답하기만 있던 분들이 이런 모임으로 바깥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셔서 아주 뿌듯했던 활동이었습니다. 작년에 청소년 자원봉사단 모임도 구성을 해서 마을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작은 도서관 봉사는 교육청 봉사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무척 아쉬웠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발행하는 마을신문입니다. 아이들이 신문을 만드는 경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작은 의견에서부터 시작된 활동이었습니다.
지금은 도창 초등학교와 마을 활동가들, 학생들로 구성된 비전문가 기자단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전문가들이 모여 기획회의를 하고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며 아주 힘들게 만들어낸 이 신문은 지난 2월에 11호가 나왔고 매년 3번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신문 길머리의 특징은 여느 신문과는 다르게 사진으로 마을과 주민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으며 거창하고 심오한 이야기보다는 이웃의 소소한 일상을 담는 신문입니다. 신문이 궁금하신 분은 도창 작은 도서관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5년의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면 즐거울지 조금씩 알게 되기도 합니다. 첫 영화 상영을 했을 때는 작은 공간에 100여 명이 넘는 친구들이 모여 제대로 상영을 하지도 못할 정도를 이뤘었는데요. 지금은 매달 진행되는 영화 상영에 60여 명의 친구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버려진 공간처럼 있던 배드민턴장에 상자 텃밭을 조성했습니다. 계단이 많고 외진 곳이 있어서 사람들이 좀처럼 드나들지 않던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오면 많은 주민들이 오가면 가을까지입니다. 오가면서 물도 주고 잘 모르는 분인데도 열매가 열렸다며 서로 인사를 나누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봄이 되면 다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아파트 안 운동장에서 월드컵 공동 응원도 했었고 1박 2일 가족 캠핑도 진행을 했습니다. 어르신과 함께한 긴장 나눔 행사, 여름방학 물놀이, 파자마 파티, 크리스마스 산타 행사 등으로 다양한 세대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함께 있던 활동가들이 배곧 은계 목감 신도시로 떠나서 많이 아쉬웠지만 도창동에 자리를 잡고 싶어하는 주민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마을에서는 주민의 공간이 생기고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저와 마을 활동가들은 평생학습을 통해 깨어있는 시민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문화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도 깨달았습니다. 물론 평생학습가를 비롯한 각 사업의 담당자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합창단을 통해 노래를 부르고 함께 영화를 보고 음식을 나눠 먹고 물놀이를 하며 마을에서 즐기고 싶습니다. 마을의 이야기를 마을신문을 통해 기록하고 싶습니다. 살고 싶은 마을 도창동은 이제 저에게 우리 마을입니다. 감사합니다.